사이를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과 손등은 물론 손가락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닦아야 바른 손 씻기가 완성된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예방에 첫걸음이 된다. 손만 열심히 닦으면 감기 한 80%는 예방할 수 있고요. 감기가 이 키스나 침을 통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콧물 같은 것으로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을 열심히 닦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감기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손을 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일본 도쿄의 한 소아과. 이곳에서는 간호사는 물론 원내 처방을 하는 약사, 그리고 진료실의 의사까지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와 아주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한테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옮으면 당연히 환자에게도 옮기게 되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을 중심으로 감기 예방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은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약을 처방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약을 복용하는 방법보다 피부에 패치를 붙이는 방식을 선호한다. 유아의 경우 약을 먹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이에게 옮기지 않도록 일단 마스크를 해서 방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감기 예방은 마스크 착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해서 입을 막음으로써 입안의 습도가 올라갑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감기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기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하는 습관은 10년 정도 됐고, 특히 사스가 유행했을 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감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목소리가 생명인 방송인들에게 불문율이다. 감기에 걸린 탁한 목소리로 방송을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까 늘 노심초사. 감기 예방을 위해서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을 마시면 좀 목감기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아침 방송하기 전에 항상 대본을 볼 때는 물을 마시는,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10분 전, 대본과 함께 백승주 아나운서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도 바로 감기 예방을 위한 물 한 잔이다. 따뜻한 물로 저의 방송 2시간을 책임져 줄 물입니다.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은 따뜻한 물 한 잔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기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목이 칼칼해도 물을 마시고 카메라의 방향이 다른 것을 향할 때마다 이를 놓칠세라 또다시 물을 마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 수분을 충분히 공급했을 때는 이런 바이러스가 체온 조절이나 점막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더 훨씬 더 용이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몸 안에 이제 대사 물질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데 훨씬 더 원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방송 때문에 감기 예방이 있어서만큼은 전문가 못지않은 상식을 가진 아나운서들. 방송 끝났지만 굉장히 두 시간 동안 막 팬도 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진짜 손을 굉장히 자주 씻는 편인데 이것도 감기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손 몇 번이나 씻으시는데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씻죠. 일단 식사할 때는 바로 씻는 거는 맞고요. 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끝나거나 그러면 또 씻게 되고 이렇게 거품을 낸 다음에 이렇게 하래요. 저도 어디서 배운 건데 이렇게
깨끗한 손이 감기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감기는 우리에게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감기가 보내는 메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냥 끊임없이 자주 뭐 될 수 있는 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좋은 생각만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감기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감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다. 감기가 정복될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감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 의대팀이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감기 환자 15명을 호텔방에 하룻밤 묵게 한 뒤 조사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전등 스위치와 리모컨, 그리고 전화기와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꼭지, 커피메이커, 그리고 알람시계에서도 감기 바이러스가 다량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물건들을 1시간 내에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경우 감기에 걸릴 확률은 무려 60%. 감기가 그만큼 전염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감기는 노령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감기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싸움. 하루 8번 손을 씻어보십시오. 감기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